기억이 잘안 나시겠지만, 이제 각 지체에 많은 보혈의 능력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1번째입니다. 내 코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자,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코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모든 교만, 모든 강제적인 것, 그리고 타락의 악취가 풍기는 악한 자의 모든 계획은 드러나 폐지될 것입니다. 내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같이 될 것입니다. 원수가 나의 허점을 치지 못하며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내 코김은 사과향기 같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향내는 타락의 악취를 제거합니다. 나는 타락의 냄새가 나는 곳을 알고 그 냄새 나는 곳을 떠날 것입니다. 나는 거룩함의 향에 이끌리고 그 향기의 근원을 갈망할 것입니다. 주님의 향내는 기쁨을 줍니다. 처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코골이는 주님과 주님의 뜻과 주님 안에서 나보다 앞선 자들에 대한 나의 순복을 완성합니다. 아멘. 내 코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제가 지난번 할 때는 이걸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안 했던 걸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각 지체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섹션 A, 하나씩 하나씩 다안 했던 거 했고요. 그다음 지금 섹션 B에서 안 했던 부분을 다시 하고 있는데, 내 코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여섯 번째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 구절이 많고, 또 이제 선포되어지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하냐? 속사람의 성장과 관련되어서 합니다. 속사람의 성장. 이건 우리의 구원과 또 구원받은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런 것이 한 그림으로 연결돼요.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혼동이 많이 있는데, 구원 따로, 성장 따로, 주님이 오시고 나면 영화되어지는 것 따로. 우리가 주님처럼 언제 될까요? 예수님처럼 언제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미래예요. 우리 저도 그렇게 배웠고 늘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미래에 예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오늘 현재 예수님처럼 될수 있다. 이 시점만 땡겨와도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미래 될 거니까 아직은 안 돼도 안심이었던 거죠. 이게 왜냐면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 그래서 내 편한 대로 이렇게 노니까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도,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변화될 거래.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될 거래. 이걸 믿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그림이 각각 따로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서로 연결이 잘안 됐던 거죠. 근데 그 연결고리를 제가 찾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한 그림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다 서로 연결시키려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걸 전체를 연결하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 과거의 그림 갖고는 미래가 안 풀리고, 미래에 갖고 있었던 그림을 갖고는 과거랑 안 맞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가 헷갈리고, 그리고 이제 고민하기 싫으면 아유 다 맞겠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던 게 많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구원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되는 것, 그리스도처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을 그내 안에 속사람이 성장하는, 주님의 거하시는 거처인 혼의 도시가 세워지는 과정,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과 성장이 연결된 거죠.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안 바뀌었는가?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혼의 도시, 여리고성을 전쟁하여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의 싸움을 계속 꾸준히 해야 돼서
무너뜨린 것만큼 내 안에 성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생명만 있으면 된다. 씨앗만 있으면 된다. 이번에 그 앞에 오시는 김 목사님이 천국 예수 믿자마자 죽어서 천국 가신 분의 결과를 얘기 안 하셔서 궁금해 하셨던 분 많이 있어서 나중에 누가 여쭤봤더라고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서 하늘처럼 이 땅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빛보다 더 강한 빛인 거예요.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해서 영원토록 고개를 돌리고 있어야 돼요. 영원토록. 빛 가운데 영원토록 있게 되어지는데 천국의 가장 끝자리에서 도대체 그 빛을 바라볼 수 없어서 나중에 물어봤을 때 답을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빨리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건 오늘 오후에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그 기업들을 하나씩 회복하고 이 땅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전쟁하는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지금 속사람이 성장되어지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또 그것도 다 나와 있는 거죠. 옛 본성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옛사람 약화시킨다. 굉장히 약화시켜서 표현했는데 죽인다는 거죠.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금식이요. 금식이 싫으신 분은 옛사람을 죽이기 싫으신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을 육을 먹이면 먹을수록 힘이 나요. 육을 죽이려면 안 먹이면 되는 거죠. 또 이 긴장감이 확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용한 시간 갖기. 현대인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못해요. 뭘 해도 전화라도 한다든지 뭘 해도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의 회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옛생각, 옛사람의 욕구를 따랐던 것들을 본질적인 변화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했던 것을 돌이키는 회개. 죄책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삶을 바꾸는, 그래서 삶의 방향을 턴하는, 바꾸는 것이 회개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많이 읽는 거예요. 말씀 읽기가 많이 힘들다. 힘들죠. 옛사람으로 읽기 너무 힘들죠. 그런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이 꿀과 꿀송이처럼 달면서 우리도 이제 그 수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읽어갖고 시계 딱 봤는데 15분 지났어요. 이런 거 말고 말씀 속에 푹 빠져들어갖고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2시간 지났어. 이렇게 푹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안 될 것 같으세요? 징계의 시간에 복종하기. 우리 안에 이 혼의 도시, 굳은 마음을 잘라내는, 깨내는 일에 주님이 징계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플까를 고민하지 말고 내 안에 굳은 마음을 할례하는, 잘라내는 일에 하나님이 징계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굳은 마음을 잘라낼수록 내 안에 새 마음, 새 영으로 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희생적인 삶.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옛사람을 죽이는 법이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새 사람. 새 사람이 어떻게 성장되어지는가.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시편을 많이 먹어라. 시편 기도. 그리고 이제 영적인 섭취. 그 말씀을 꾸준히. 건강해지는 비결은 꾸준히 먹는 겁니다.
한 방에 일주일치 다 먹고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먹고 난 이렇게 경제적으로 살 거야. 그건 경제적인 게 아니고 미련한 겁니다. 주일날만 말씀 왕창 먹고 주중에는 한 번도 말씀을 먹지 않는다. 이건 미련한 거죠. 꾸준하게 먹을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경배해야 돼요. 경배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늘 오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기도하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그냥 모르는 차원에서 우리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지성을 드릴 테니까 하늘이 감동이. 어떤 하늘이요? 몰라요. 어떤 신인지 상관없이 내가 새벽마다 정한 술을 떠놓고 이 내가 지극정성을 드리는 내 정성에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었던 기도의 개념에 상당히 많이 있던 거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며 하는 그 기도요. 불가능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싫어하실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은둔하며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계시적 성경 읽기. 말씀은 신비입니다. 믿음이 신비고 교회가 신비고 성경을 우리가 그냥 책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계시의 신비로 봐야 된다. 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 신비가 내 안에 풀어지더라고요. 신비가 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영, 또 계시의 영,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열두 보혈과 그 다음에 각 지체에 임하는 보혈로 기도하기.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것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세 사람이 성장하는 여러분 지금 내 보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왜 안 바뀌냐 위에 있는 건 하나도 안 하시면서 보혈 기도만 비타민 C만 먹으면 건강해진다 생각해서 밥도 안 먹고 하루에 20알씩 밥 먹을 때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보혈 기도가 굉장히 기초적인지 알았지만 보혈기도나 굉장히 깊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조금씩 알게 되죠. 이것도 다 속사람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표로 이렇게 정리했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많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네코에 임한 보혈의 능력 하는 거죠. 각 지체.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속사람의 코의 역할, 코의 기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코가 보통 콧대가 높다 이러면 뭐라 그러는 거죠? 거만하고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콧대가 높다 이랬죠. 키가 높다 이렇게 안 하고 콧대가 높다 이렇게. 또 보통 이제 또 냄새를 잘 받는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은 개코 같아 뭐 이러는 굉장히 그 써봤는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후각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향기를 맡을 때 뿐만 아니라 또 그 코를 통해서 숨을 쉬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가서에 표현하면 내 입에 입맞추신다. 그냥 이렇게 입맞춤에 키스를 한다가 아니라 말씀을 내 입에 같이 두신다. 이런 그 표현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 코에 임하는 보혈은 코가 갖고 있는 내 속사람의 기능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씩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코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뺐지만 이번에 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코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에는요 모든 교만, 모든 강제적인 것 그리고 타락의 악재가 풍기는 악한 자의 모든 계획은 드러나 폐지될 것입니다. 으로도 해주세요. 내 코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으로 모든 교만, 모든 강제적으로
말씀 봅시다. 이사야 37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 이렇게 말씀이 딱 나오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전후 문맥이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 배경은 뭘까요? 아수르가 산헤드립 왕이 아수르의 맞죠? 왕 갑자기 아스 예 산헤드립 왕 맞죠? 예. 그래서 랍사게를 통해서 예.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 예. 정복하려고 보내는 거죠. 야 우리 아수르의 왕이 얼마나 강한지 아냐. 가는 곳마다 진 적이 없고 다 이겼는데 너희가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빨리 항복해라. 그랬을 때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성경을 펼쳐놓고 그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와요. 7장 14절에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 같이 이런 성경 아니라는 거 아시죠? 두루마리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수르 왕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랍사게가 계속 협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방하며 능욕하는 것은 누구에게냐? 히스기야 왕, 네가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이 지금 회방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언약에 기록된 대로 할 때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 되고 나의 전쟁은 그의 전쟁이 되고 언약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향하여 올 때 우리가 그것과 싸워 이길 힘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29절 시작.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제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왕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가 갖고 있는 교만함, 오만함 그걸 완전히 꿰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도 참 내가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코가 빨리 캐치해야 하는 거죠. 사탄이 어떻게 악한 무리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폐지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요즘에 현실적으로 가장 저 개인적으로 황당한 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물결이에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오죠? 황당하지 않으세요? 유엔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인권이란 문제로 허락해야 된다고 나라를 협박하지 않나. 게다가 이 나라에서도 그렇게 난리 동성애. 성평등이래요. 성평등이래요. 말은 평등인데 그리고 말은 인권인데 인권이 인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단의 계략들이 너무나도 눈에 드러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동성애가 인권인가요? 동성애 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는 특권이 있다. 이게 인권인가요? 이게 어떻게 그냥 이런 말조차도 이제 못하게 교회에 입을 막게 하려고 사탄이 나라의 법을 바꾸고 아예 전 세계적인 압력을 넣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을
공격연하게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시청 앞에서 진짜 보기에도 민망하게 동성애자들 모여서 퀴어 축제를 하고 이걸 축제라고 시에서 보호하고 있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냥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정지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항변일까요? 차라리 그런 거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계략이 너무나도 많이 숨어있죠. 네. 많은 기업에서 그걸 지금 밀어주고 있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울컥울컥한 것은, 아니, 인권 문제에 그렇게 관심 있고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바닥이고 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종교 국가인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난리를 칠까요? 이걸 제정신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막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물결이 정말 쓰나미처럼 오니까 우리가 마치 희스기야 왕처럼 무슨 동성애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편협한, 그러면서 또 이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아니, 기독교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사회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개독교 소리를 들어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그냥 있어야만 하는. 이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에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보면 무엇이에요? 앗수르 왕이, 산헤드르 왕이 마치 이스라엘을 싹 밀어버리려고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계략이 숨어있죠. 제가 전에 이런 계략들의 실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드렸었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실제. 그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유일한 그룹은 전 세계에 기독교밖에 없어요. 결국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사단의 괴계인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일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북한의 인권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북한을 나라로 봐야 될까요? 전쟁을 일으키는 전범인데, 그리고 그 3대째 전범의 집안이 우상화해서 한 나라를 완전히 우민화하고 있고, 언론 통제가 아니라 아예 라디오조차도 갖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킨 그 나라가 그렇게 정상적일까요? 전 북한을 무너뜨리자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첫 해에 북한의 그 풍선 하는 그분에게 부활절 헌금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메일이 계속 와요. 그분이 늘 한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의 핵이 문제, 핵보다 더 강한 건 풍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보가 다 차단되어 있는데 그 풍선 안에 정보를 넣어요. 지금 남한 사회가 어떻고 전 세계 사회가 어떤지, 아바의 수령 동지가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만 전달해줘도 북한 사회는 완전히 무너진다. 지금 상당히 많이 무너졌고. 그러니까 거기다 무슨 군사로 하는 것보다 진짜 사실만 알려줘도 북한 사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북한 사회를 막 무슨 힘으로, 무슨 무기로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폐쇄되어 있는 것만 무너뜨려서 소식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만 된다 할지라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김일성,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결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임해 주세요. 그럼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사용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더 선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하심에 그 깊이 가운데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사회를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저 김정은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가운데 있는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임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코가 냄새 맡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계속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만들어요.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속사람의 기능이 마비돼서 이런 모든 교만한 것, 세상에서 모든 교만한 것과 강제적인 것, 타락의 악취가 풍기는 것을 냄새를 맡지 못해요. 요즘에 한국에 계속 유명한 그 한 교수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종교 분리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물론 어느 정당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교회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 분리의 원리는 그러면 종교개혁 이전으로 들어가서 해석이 되어야 바른 해석이. 그 전에는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캐톨릭 국가에 태어나면 본인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없이 그냥 캐톨릭이어야 돼. 본인이 캐톨릭이 틀렸고 캐톨릭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나라에 태어났으면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정치는 종교의 자유를 간섭하면 안 됩니다라는 차원의 종교 분리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라는 차원의 종교 분리가 아닌 거예요. 그 종교의 자유를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종교를 믿는 것은 자유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피해 혁명들이 있어 왔던 거죠. 이거를 지금 와서는 거꾸로 알고 거꾸로 이해하고 마치 교회는 정치가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영적으로만 가야 된다. 이런 헬라적 영성주의가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나라인데 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랬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반대하는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알고 그 악취나는 교만한 강제적인 그런 타락의 악취를 제대로 맡을 줄을 알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그냥 대항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 주님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지금 모든 단어를 다 바꿔놨어요. 정의 그러면 자꾸 평등 똑같아야 된다. 사회주의적 정의를 생각하도록 생각을 바꿔놨어요. 한국 사회에 결국은 교육 영역에 선교사님들이 교육 영역을 통해서 한국 사회 안에 영향을 미치고 병원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복음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니까 이제는 사탄도 교육 영역을 치거든요. 다 보고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했다 그랬어요. 참교육. 알고 봤더니 정교조야. 알고 봤더니 인간 평등이래요. 선생과 학생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평등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권위를 주었어요.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었어요. 나라 대통령에게 권위를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닌 단어만 딱 갖고 와서 자기식으로 바꿔놓고 거기다가 평등이라는 단어, 학생인권조례라는 단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자사고 폐지하라고 얼마나 많은 협박이 있는지 모르고 이런 얘기 하기 싫으면 끝이 없죠.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계획들이요. 거의 다 미션스쿨이 타깃이에요. 학교의 설립 취지 자체를 못하게 그냥 평등화 교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은 좀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 무엇을 옳으냐 그르냐 이걸 좀 떠나서 사탄이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 모든 자기의 사단의 나라,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타락의 악취를 펄펄 풍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보여진다는 거죠. 그냥 그것을 우리가 빨리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속사람의 코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웃었던 거 뭐냐면 경마장이에요. 과천에요. 과천은 주민세를 걸 과천에 사시는 분이 잘 사시는데 과천은 거의 주민세를 안 내도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한 기관에서 내는 세금이 과천시를 살려요. 알고 봤더니 경마장 하나에서 나오는 그 세금이요 과천시를 살리고도 남아요. 근데 경마 중독에 빠진 사람 많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분은 주일날 완전히 거기 빠져서 주일날 하도 헌금하라고 돈을 헌금 바구니 돌아오기 직전에 줬는데 그걸 딱 받아서 헌금하는 척하고 넣었다가 손을 안 빼고 털지 않고 곤양 들고 와서 바로 기도 시간에 나가서 경마장으로 달려왔어요. 안수 집사님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경마 마사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중독 퇴치를 위한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그렇게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 경마 굉장히 건강한 건데 그 중독에 빠지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 상담소를 운영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저기 후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엄청나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어서 모르시지만 안산에 화상 경마장으로 한국에서 제일 큰 데가 선부동에 있어요. 이 시간에 가보면 거기에 저는 주일날 안 가봤는데 나중에 이제 영적도회 하면서 알았는데 그쪽에 그냥 저기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 있는 쪽에 차가 쫙 서 있는, 지금은 있는지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화상 경마장. 저는 아직도 경마 이 뭐죠? 이게 투기하는 룰 자체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떻게 하다가 대박 맞으면 10,000원 했는데 뭐 100만 원 받기도 하고 이런다며요. 그게 또 문제는 어쩌다 된다며요. 어쩌다 하면 된다. 되면 문제인 거예요. 사단의 엄청난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문화라는. 내 코에 임한 보혈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어둠의 권세들의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되는. 내 코는 내 코에 임한 보혈의 능력으로까지 읽으면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코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가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목은 상하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버 바드라핌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아멘. 네.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다. 내 코는. 네. 이게 이제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메섹은 어디죠? 지금의 다마스커스. 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예. 근데 이거 지금도 그래요. 예.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또 다마스커스와 시리아를 또 공격했어요. 비행기 6대가 가서 거기에는 무기창고, 이란이 전쟁을 다이렉트로 못하니까 이란 군대와 무기를 시리아 쪽에 넣어놓고 시리아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창고와 군대 기지를, 군사 기지를 계속 만들어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아니까 아는 대로 족족 가서 파괴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을 모르면 늘 이스라엘은 싸움 따기니 뭐 자기밖에 모른다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레이더와 같은 코라는 거예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다. 늘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부터 공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다메섹, 이 시리아로부터 공격. 지금도 그래요. 그것을 빨리 캐치하는 레이더 기지에 그것처럼 그런 코가 바로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와 같다라는. 우리의 적그리스도가 계속 공격해오는 루트들이 있어요. 그것을 탐지하기 위해 세운 망대, 기지, 레이더 기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코가 발견했을 때, 회복되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인들은 빨리빨리 캐치해내고 파악해내야 돼요. 우리 세월호 사건 있을 때 그때 아들 박사님 왔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인이 뭔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누가 할까요? 언론이 할까요? 정부가 할까요? 아니요. 제사장들이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걸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뭔지를 해결을 못한다라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경종 울렸던 거예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당시에 무슨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을 처벌합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네가 고3 때는 좋은 대학만을 가기 위해서 잠깐 교회 가는 걸 또 멈추고 이 배가 안전하니 여기에 머물러라 머물러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들어가라 라고 교회에서조차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상관없이 너는 일단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지만 되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그 배에 머물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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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하다가 몰살을 주는 그 사인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중에 하나였던 거죠.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래서 이와 같은 레이더가 레바논의 망대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그게 내 코에 임한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도 하나님 늘 사인을 두셨어요. 사인을 두셨어요. 내 신체적 변화도 그렇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지 않고요. 계속 신체적 변화를 통해서 내 몸이 고장나고 있다는 것을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이 있을 때 빨리 그거를 캐치해야 되는 거죠. 전 몰랐는데 어느 분이 여기 볼 있는 쪽이 남자분인데 아주 이렇게 불그스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혈기가 도시네요. 나 혈기가 아니고 뭐죠? 혈색이 좋아지네요.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간과 신장이 안 좋아지면 이쪽이 이렇게 붉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인인 거예요. 사인. 손톱이 이렇게 하얘지면 뭐죠? 철분이 없어져요. 손톱이 하얘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런 기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눈이, 우리 잘 아는 눈에 이렇게 황달이 끼면 뭐죠? 그렇죠. 다 이런 사인이에요. 안 보이는데 사인을 주고, 그럼 그 사인을 보고 빨리
캐치할 줄 알아야지. 이게 레바논의 망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내가 죄악되어진 삶으로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끊어지면서 나타나는 사인들이 있어요. 예배가 싫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싫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왠지 가증스러운 것 같고 나가 이렇게 가증스럽게 나가느니 차라리 안 나가 이러면서 엉뚱한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코가 다메섹에 향한 레바논의 망대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내 코에 임한 시작. 내 코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나의 허점을 치지 못하며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할까 시작.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아멘. 시편 89편 제일 위에 보면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스길인가? 마스길. 예. 에단의 에단이라는 사람이 쓴 시라는 거예요. 에단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다윗이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을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다윗이 죄 하나도 없이 완벽한 의인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윗이 범했던 죄의 목록을 한번 여러분이 아는 선에서 꼽아보세요. 간음죄, 살인죄, 위증죄, 또요. 그 다음 생각 안 나세요?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또 인구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났죠. 게다가 아들, 자녀들 엄청 많죠. 네. 다윗이 했던 죄악들이 이게 한두 개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그 다윗을 향하여 공격하고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의 허점을 사탄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덮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 어쩌다가 죄를 져서 깜짝 놀고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이러시고 계신 건가요? 왜 이렇게 죄 짓는 거에도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죄를 져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다 나는 그럴 바에는 안 나갈래 이러면서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이상한 농담하려고 그랬어요. 제 입의 절제를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원수가 나의 허점을 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악한 향취가, 악한 체취가 나는데도 그것을 예수님의 향기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허물의 덮임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쫓고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시네. 우리의 허물을 사심을 얻고 그 허물의 덮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들어가는 거죠. 네 번째, 내 코에 임한 시작. 내 코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코김은 사과향기 같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향내는 타락의 악취를 제거합니다. 나는 타락의 냄새가 나는 곳을 알고 그 냄새 나는 곳을 떠날 것입니다. 나는 거룩함의 향에 이끌리고 그 향기의 근원을 갈망할 것입니다. 아멘. 네. 내 곁김은 사과 향기 같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향내는 타락의 악취를 제거한다. 여러분 보통 충농증 걸리신 분 코에 냄새를 못 맡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음식의 맛도 잘 못 알아들 때 많아요. 이 냄새와 맛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혀에서 모든 맛을 다 느낀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 이 치아에서도요, 희한한 맛을 느껴요. 제가 금식할 때 제일 큰 유혹은 뭐냐면 씻고 싶은 욕망. 예. 맛이 아니고요, 아그작 아그작 씻고 싶은 욕망. 예. 이게 막 끊임없이 올라요. 야채 금식할 때 너무 감사한 게 그럴 때는 어떡하냐면 당근을 딱 써서 아그작 씻고 싶은 이 내 코에서부터 향기가 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맡기 시작해요. 이 향에 굉장히 민감한 건 남자 날짜랑 똑같더라고요. 네, 남자는. 그래서 그 향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향기가 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모르셨지만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오신 분 대부분 다 파악이 되니까. 네. 처음에 김 목사님이 한국에 40일 기도를 42번 했던, 그리고 83일을 연달아 스트레이트로 금식하는 그분을 만났을 때 자기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다 이랬잖아요. 그 다음날 오셔서 일주일 동안 앉아있었어요, 여기에. 여러분 전혀 감동도 없으시고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제가 직접 얘기 못 들었지만 그 40일 기도를 42번 했어요. 계산이 안 되세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진짜. 42일 한 게 아니고. 그때도 40일 하고 오셔서 보식하면서 식사를 거의 같이 안 하고 따로 이제 보식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아직 얘기를 못 들었지만 나중에 통해서 들은 얘기는 그동안 기도했던 거를 다 뒤로 하고 다시 초대교회와 오직 이 보혈과 시편 기도로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거룩한 향을 맡는 거예요. 거룩한 향기를 맡아요. 진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름 기도하신 분들이 꽤 왔었거든요. 이게 제가 느끼는 것은 아, 이분들이 거룩한 향에 끌려서 오는구나. 네. 여러분 이 시골이 보기 좋아서 온 게 아니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하니까 좋아서가 아니라 거룩한 향에 끌려서 오는 거예요. 아가서 7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네, 내 코김은 사과 냄새와 같다는. 아, 이 코김이라는 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코김을 내가 이렇게 맡는다 그러면 진짜 기분 나쁘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코김은 이게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특히 더해요. 아이들이 숨 쉬는데 그 이렇게 숨도 이렇게 가냘프게 쉬는데 그렇게 숨 쉬는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이거 냄새나 이러세요? 예, 네, 그렇죠. 굉장히 예쁘고 귀엽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바뀌어져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향기에 근원을 향하여 갈망을 해요. 그럼 이게 정말 우리 안에도 계속 이런 향기들 주님 이제 내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기도 하고 시편기도 하고 보혈기도 하고 제사한기도 하고 자꾸 이제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안 좋아하시겠지만 이런 것이 계속 향을 내게 하더라고요. 성도의 향이 나게 해요. 기도의 향이 나게 해요.
여러분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딱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여기는 향이 있는 교회예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평일날 와서 본당에 딱 기도하면서 여기는 여러분의 향이 너무 진해서 남아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의 향이 있는 교회예요. 그 향기를 향해 갈망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길로 갈게 합니다. 그럼 이게 이 향이 예배로 풀어지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는 지난주 오전에 사실은 어마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의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제가 오늘 오후부터 계속 좀 풀어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내 코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향내는 기쁨을 줍니다. 처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아가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의 향내는 기쁨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향은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향을 받고 그 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의 향기가 되어지는 내가 만들어낸 향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향기는 계속 향으로 주변에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되는 이번에 오셨던 수사 소녀님들이 누가 그 질문 저는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져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방언 기도는 언제 하시나요? 이렇게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대답이 너무 간단했다고. 이분들이 하루에 10편 기도 150편을 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기도 할 시간이 없다. 150편은 시간만 나면 다 계속 하는 시간만. 점심 먹기 전에 시간이 좀 나면 모여서 다시 우리 합시다. 또 하고 10편 기도를 계속 하세요. 하나님의 10편으로 기도하는 거에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습니다. 아니까 계속 같이 참여하면 같이 참여.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내 코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코골이는 주님과 주님의 뜻과 주님 안에서 나보다 앞선 자들에 대한 나의 순복을 완성합니다. 네. 성령의 코골이가 뭔가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에스겔 16장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코골이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그러니까 이게 형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형태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성령의 코걸이는 하나님 앞에 순종, 순복 그 밑에 나오는 나의 순복을 완성합니다. 내 코에 코걸이를 걸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한다. 순복과 복종은 뭐가 다르냐? 복종은 군대에서 상하 복종, 명령하면 복종해. 이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복종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순복이라는 것은 그 뜻 앞에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 뜻을 따르는 것을 순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성령의 코걸이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순복해요. 내가 자원하고 원해서 그 뜻 앞에 순종해요. 그럼 그것이 이제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네. 그리고 그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당연한 얘기지 이랬을지 모르지만 로마서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위에 있는 권세자는 누구였을까요? 네로요.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있는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아까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갈 때에서 그 바벨론에 거주할 때 그 거주하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70년 동안 노예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는데 그곳에서 바벨론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른 거죠. 제가 여기서 아까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그러면 또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 영혼도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엔타임콜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너무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 그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북한의 고난에 대한 문제예요. 전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그 고난받는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에요.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북한 사회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20만에서 30만까지 되어지는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있어요. 그게 세계적으로 하니까 아예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또 옮겼어요.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 안에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게 더 확실하게 풀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고난을 막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이었다 보니까 제가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누가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이 간증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요. 왜냐하면 그걸 들으면 홀로코스트에서 고난받았던 자기의 부모들의 이야기보다 더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려서 네가 하는 말은 내가 믿겠다라고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고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쓰실 거예요. 단지 그들이 너무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고난을 끊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뭐라고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러면 또 무슨 구조 순응주의라 그래요. 하여튼 이 사회학 공부하신 분들이 구조에 그냥 따라가 기독교인은 맨날 순종만 강조하고 무조건 잘 살기 위해서 정권에 붙어갖고 살기 위해서 구조 순응주의를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걸 다 구조로 봐요. 프로레타리와 부르주아, 흙수저와 금수저의 차이라고요. 용어만 바꿨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아예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데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막스 엥겔스부터 시작해서 다 구조의 문제로 봤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진 자의 소외라는 거예요. 그 소외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인민혁명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 논리를, 계속 논리를.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거기에 맞아 내가 상처받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그래갖고 그 이론이 훅 들어가기 시작하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보다 앞선 자에 대한 나의 순복을 완성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제가 이번에 진짜 부담됐던 건 이분이 한국 오시면 모든 결정은 패스터리가 결정하는 걸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3년 만에 오셔갖고 이번에도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서서 강의하실까요? 앉아서 하실까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기 위해서 서서 하시겠다는. 아, 두 시간 서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두 시간 서서 하면 관절이. 네. 아니요. 처음에 앉아서 하시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성령께서 마음에 좀 책망을 자기가 마음에 좀 꺼리는 게 생겨가지고 서서 강의를 하시겠다. 아, 그러세요? 근데 제가 알겠는데 그냥 앉아서 하세요. 그래갖고 그냥 딱 의자 놓고 했어요. 저 같으면 내 말 안 들어 이럴 텐데 페스타리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 듣는데 제가 왜 이렇게 화끈거리죠? 한국에 와서는 무조건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 말에 순종하겠다. 모두 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아세요? 여러분, 이 표정이 뭔지 잘 이해를 하신다는 표정인지 못한다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한국에서는 이 일을 풀어가는 사람에게 그 권세를 다 맡겼기 때문에 본인도, 맡긴 본인도 그 밑에서 복종하겠다는. 그리고 복종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순종하는 목숨을. 아, 제가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순종한다라는 것. 그래서 내 성령의 코골이가 나의 순복을 완성해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갖는 순종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비판을, 권위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대항하는 것이 마치 의식이 있는 청년이고, 의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만드신 권세는 그거는 비판하고 그것을 깔아뭉기는 것이 의식 있고 제대로 되어진 혁명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법 아래서 순종하셨어요. 이걸 또 물었죠. 가이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물었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그 말에 가운데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할 것은 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서는 둘 다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면서 이 세상의 법만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둘을 다 이야기하셨어요. 주님도 그것을 실제로 행하셨어요.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권위,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권세라 할지라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코골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코에 임한 보혈의 능력이 그냥 몇 개 문장 없고 짧게 해서 그냥 지난번 훅 넘어갔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깊이가 있고 이게 제가 처음에는 초보용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를 하겠습니다라고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기초가 아니고 너무 깊은 거예요. 정말 내 코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